야, 예, 저예요, 춘섭이. 어? 아, 왜? 얼굴에 뭐 좀 찍어가려고 하려고요. 야, 그 스킨이나 로션 같은 거는 각자 자기 거 쓰면 안 되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아유, 자식들 그냥 약점 있다고 아침마다 잠도 못 자게 지지 안방처럼 들락날락하고 쓰고 뚜껑 닫아놔. 예. 근데 나도 피부는 상당히 고운 편인데. 저 이거 넥타이 하나만 빌려가겠습니다. 어디 봐. 깨끗하게 메고 도로 갖다 놓을게요. 야, 그거 안 돼. 오늘 내가 맬 거야. 에이, 다른 거 많잖아요. 다른 거 메세요. 야. 그거 안 돼. 다른 거 갖고 가. 그거 내가 메려고 골라둔 건데 네가 메고 가면 어떡하냐. 아, 이거 또 넥타이 하나 빌려주는 거 같고 이거 또 신경 건드리시네. 아, 내가 언제 네 신경을 건드려. 네가 와서 내 신경 건드렸지. 아, 그래서 못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못 빌려주겠다는 게 아니잖아. 아, 다른 건 메고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지. 저는 꼭 이거 메고 가야겠어요. 왜요? 싫어요? 아, 싫으면 싫다고 그러세요, 솔직하게. 너 내가 무허가라고 그걸 약점 잡아서. 아, 싫어요. 좋아요. 아, 빨리 말씀하세요. 저 지금 나가서 영숙 씨 출근시켜주고 와야 돼요. 아, 그래. 너 잘났다. 메고 가라. 하여튼 뭐 하나를 빌려줘도 기분 좋게 빌려주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아이, 어제 아침부터 속 다 뒤집어 놓네. 영숙 씨 춤을 가르쳐줘? 아니, 어디서? 들어오다가 너 집 앞에서 만났어. 아, 그래, 만났는데 너 보고 춤 가르쳐달래? 아휴, 그냥 기본 스텝만 가르쳐줬지. 강제로? 야, 춤을 강제로 어떻게 가르쳐주냐? 본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야 가르치지. 야, 그러니까. 네가 기본 스텝을 가르쳐 준다니까 영숙 쪽에서 좋다 그럼 한번 따라 해보겠다 그리고 따라 하더라 그런 얘기 아니오? 아, 바로 그거야. 마, 영숙 씨가 배우겠다고 해도 네가 말려야 할 놈이여. 아, 그런데 그걸 가르쳐줘? 야야, 그거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리 김밥이나 먹자. 너 이 김밥 어디서 났어? 이분만 팔라고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받고 거저 줬어 영숙이가. 나 먹으라는 놈도 너나 처먹어 임마. 아유,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아니요, 조금 전에 나왔어요. 야, 근데 명수님 넌 웬일이냐? 저도 좀 끼어서 타고 가다 내리려고요. 그래? 어, 그래, 그럼 타. 언니가 먼저 타. 난 가다 내릴 거니까. 그래? 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아니요. 기분 좋아요. 설마 제가 타서 기분 안 좋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오히려 네가 타서 기분이 더 좋아. 명선아, 너 김밥 좀 먹을래? 됐어, 언니. 나 아침 먹고 나왔어. 저기, 아침 안 드셨으면 김밥 좀 드시겠어요? 아니, 됐습니다. 생각 없어요. 밑상이나 갖다 줘야겠다. 오늘은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네, 그냥 음악 들까요? 예. 항상 울고 싶지네. 저 어젯밤에 홍식이한테 부르셨을 때 배우셨다면서요? 예. 보기에는 쉬워 보이던데 막상 따라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던데요. 춘섭 씨도 브루스 출 줄 아세요? 아니요, 전 못 쳐요. 배울 생각도 없고요. 하여튼 되게 웃기셔. 누가요? 홍식 씨요. 걘 별로 안 웃기는데. 저보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캬바레 한번 가세요. 아니 그래서 가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혼자 실컷 가시라 그랬어요. 아유, 이제 완전히 봄이다. 봄. 아니, 넌 어디까지 갔다 왔냐? 또 회사까지 태워다 주고 왔어? 남이야 태워다 주고 오건 말건 너 이중 인격 쓰지 말어. 어? 아니 뭐? 하여튼 이 입을 꼬라지 하는 것 좀 봐. 아이고 나 이 자식 아이고. 야. 아니 내가 이중 인격 쓰다니. 내가 너한테 이중 인격 쓴 게 뭐 있냐? 이불이나 개 임마. 또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또 시비를 걸고 그래? 응? 아 영수이가 또 나한테 무슨 이간질했냐? 너 영숙 씨한테 캬바레 가자고 그래서 안 그래서? 아니 농담도 못하냐? 아무리 농담이라도 임마 그렇지? 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거요. 어떻게 영수 씨 같은 여자 앞에서 캬바레 소리를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어? 마, 네 눈가에는 치마만 둘렀다 하면 무조건 나 춤출 상대로 보이냐? 아니 그래서 내가 캬바레 가자고 그랬다고 영수이가 또 너한테 뭐 일러 바쳤어? 그건 영숙 씨 얼굴에다 대고 침 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 좋아 좋아 그래 그거 그렇다고 치고 내가 너한테 이중인격 쓴 게 뭐가 있어? 너 그걸 몰라서 물어?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니야. 너 영숙 씨 좋아하지? 그런 애들 한 트럭을 갖고 와봐라. 내가 눈이나 깜짝하나. 내가 넌 줄 알아? 나 눈 높아 했나? 수작 부리지 마라 이 자식아.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널 알아. 아니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네 자유인데 난 너하고는 달라. 거저줘도 싫어 그런 애들은. 내가 네 속마음을 모를 줄 아냐? 너 이 자식아, 네 속에 구랭이가 들어있어도 한 12마리는 더 들어있을 놈이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가 거저줘도 안 가지나.